의정부 시장 후보 김동근과 호천 시장 후보 백영현은 지하철 7호선 의정부 의정부와 호천을 직결하는 노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호선 장암 민락 호천 노선 신설은 47만 의정부 시민과 15만 호천 시민들에게 있어서 대중교통 편리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업이 있는 곳에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는 여러 도시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과 평택, 첨단 기업이 즐비한 판교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삼성, 현대, 롯데 등 대기업들이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 투자 계획과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의정과 포천은 군사도시로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고 많은 제약을 받으며 발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떠나갔고 실업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의정부와 포천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지하철 7호선 의정부 포천 직결노선 추진입니다. 지하철 7호선 의정부 포천 직결노선과 경기 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경기 북부도 경기 남부 못지않은 첨단 산업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비전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와 포천이 뜻과 힘을 모으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할 것이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적극 설득할 것입니다. 저희는 매우 간절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오늘 국민의힘 백영현 호천시장 후보와 김동근 의정부 시장 후보가 자리를 함께한 이유입니다. 지하철 7호선 의정부 포천 직결 노선을 추진하여 의정부와 포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함께 나아가고 경기 북부 번영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정부 시장 후보 김동근, 포천 시장 후보 백영현. 감사합니다. 장암역에서 탑승을 거쳐서 고읍까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연장 사업을 고읍에서 옥정, 옥정에서 포천 연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읍까지 추진한 곳에 옥정역까지는 시급히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양주를 위해서 해주고 옥정역에서 포천 구간을 17km 셔틀로 계획을 합니다. 셔틀. 우리가 셔틀 포천에서 셔틀 타고 나와서 옥정역에서 전철 7호선을 빌어서 갈아타고 장암을 거쳐서 서울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